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확 찐자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5월이 왔습니다. 5월은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, 여러 날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 항상 인기 절정에 꽂힌 카네이션을 그려볼 겁니다. 셔터스탁이라는 사이트에서 빨간색 카네이션을 한 장 찾았습니다. 카네이션은 꽃잎이 삐죽삐죽하고 여러 장 겹쳐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 특징을 잘 관찰해서 표현해주면 멋진 카네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, 사진을 보고 스케치를 해줍니다. 스케치를 끝내고 채색을 하는데 보이는 빨간색을 먼저 칠해주는 게 아니고 훨씬 밝은 느낌의 빨간색 계통으로 가볍게 칠해주면 됩니다. 수채화 그릴 땐 물체에 보이는 색보다는 환하고 밝은 색으로 먼저 칠해줘야 완성했을 때 그림이 밝게 유지가 됩니다.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을 표현해주고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해줍니다. 줄기도 이렇게 색칠해주고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꽃의 덩어리감과 꽃잎의 묘사에 신경을 써야 돼요. 묘사를 하다가 그림이 탁해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관찰하며 계속 그려보십시오. 많이 망쳐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어느새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. 직접 그린 카네이션 카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즐거운 5월 보내세요.